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 한국기원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 시간입니다. 오늘 해설에는 이현욱 팔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초반 조금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요. 조금 예외인 팀이 있나요? 어떻게 좀 예외 선전? 네네. 역시 뭐 그 모든 팀이 이제 우승 후보로 꼽았던 뭐 KH 에너지 같은 팀은 여전히 이제 강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저희가 저번 시간에 보내드렸던 그렇죠. 그 음성 인삼팀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는 전력이 굉장히 강해서 이번 대회에서 또 다크호스로 뭐 우승 후보로도 꼽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과연 어떤 팀과 어떤 팀의 대결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 7개의 팀이 출전을 했고요. 뭐 작년과 비슷하게 팀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의 변동이 있었죠. 아까 말씀하신 충북 음성 인삼팀은 차민수 선수의 영입이 좀 색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신의 한 수라고 보여지고요. 네. 자, 오늘의 대결입니다. 전남 영화몰 출산대 부산 KH에너지인데요. 김동면, 강훈, 그리고 오규철, 조치훈. 네, 김종수, 장수영 대신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자, 이 세 대국 중에서 가장 박빙, 어떻게 예상할 수 없는 승부가 뭘까요? 뭐 세 판다 사실 뭐 열어봐야 알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그 3국 김종수 선수와 장수영 선수의 대결이 가장 이제 좀 만만치 않은 대진으로 보여지고요. 네. 뭐 이 대국도 이제 같이 보여드리겠지만 또 시청자분들은 역시 조치훈 구단의 바둑을 많이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조치훈 구단 판을 좀 중점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그 치열한 대국 현장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 한국기원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 3라운드 2경기입니다. 영암월 출산대 부산 KH에너지입니다. 네, 최창원 심판위원회 대국계 시선으로 3라운드 2경기 시작하겠습니다. 3라운드 심판을 맡은 최창원입니다. 제한시간은 각자 30분에 최육기 40초 5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규 바둑리그 3라운드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5대5의 승부를 예측했죠. 김종수 선수와 장수영 선수인데요. 뭔가 묵직함은 장수영 선수에게 있지만 이 속기의 달인이거든요. 김종수 선수가요. 상대 전적은 장수영 선수가 5승 2패로 앞서고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뭐 김종수 선수가 역시 말씀하신 대로 시니어 리그에서 굉장히 강한 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김동면 선수와 강훈 선수입니다. 부산 KH에너지에서 3장이 강훈 선수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이 팀이 강팀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도 많지 않은 그 개인 타이틀을 획득했던 경력이 있는 프로기사거든요. 도전 5강 중에서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타이틀을 거머쥐었죠. 근데 그런 타이틀 보유자 출신이 3지명에 있다는 것이 역시 KH에너지의 강함을 보여주는 거고요. 네. 자, 오늘 중점적으로 보내드릴 바둑은 이 바둑이죠. 뭐 영원한 우리의 레전드 조치훈 선수와 오규철 선수의 대국입니다. 뭐 네. 일단은요, 뭐 네임밸류나 여러 랭킹면으로 볼 때는 조치훈 구단의 우위가 점쳐지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이 두 선수가 시니어리그에서 만났었고요. 당시에도 조치훈 구단이 승리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자, 뭐 상대 전적은 이제 그 경기가 유일한 경기고요. 자, KH에너지가 작년에 시니어리그에 출전을 하면서 단번에 우승까지 했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서 굉장한 화제를 일으켰는데 역시 그 힘에는 이 조치훈 구단의 영입이 뭐 가장 큰 뭐 신의 한 수였다고 보여지고 작년 시니어리그의 또 그 인기에도 굉장히 많은 그렇죠. 역할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이제는 오히려 익숙할 정도로 시청자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런데 이 조치훈 구단의 바둑을 보면 뭐 승리도 승리지만 내용도 참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사실 이제 조치훈 구단하고 이제 만나면은 아무래도 이제 좀 분리 좀 질 가능성 네네네. 좀 워낙 그 전력적으로 그래서 만나고 싶지 피하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모든 시니어 기사들은 조치훈 구단과 다 만나고 싶어 하더라고요. 아, 일단 둔다는데 뭔가 조금 즐거움을 찾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뭐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겠지만은 조치훈 구단은 이제 일본에서 뭐
굉장히 많은 활약을 했고 사실 기보를 통해서만 많이 봐왔거든요. 실제로 둘 수 있다는 거에서 다들 모두들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그런 면에서는 오구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어서 두 2년 연속 네. 예, 만나게 됐습니다. 어때요? 2연6 8단도 조치훈 구단과 한번 둔 적 있나요? 아니, 저는 한 번도 뭐 둘 기회가 없었고요. 네네. 네, 뭐 사실 이렇게 가까이서 뵌 것도 몇 번 안 됩니다. 네. 삼삼을 뒀네요. 네, 조치훈 구단의 삼삼은 조금 특별하죠. 사실 지금 두어진 저 소목과 삼삼 100번으로 이제 두는 저 조합이 이제 중국의 1인자죠. 커제 구단이 들고 나와서 그 알파고 이후에 엄청나게 이제 그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사실 100번으로 저 포석을 많이 두거든요. 근데 이제 조치훈 구단은 사실 그 훨씬 전부터 100번으로 이제 삼삼을 아주 많이 두던 기사입니다. 조치훈 구단은 이제 소목보다는 100번으로 양삼삼을 많이 뒀었죠. 양삼삼은 왠지 좀 뭔가 눌리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극단적인 실리로 많이 두었는데 역시 이제 조치훈 구단도 최근에 인공지능 시대에 맞아서 네. 네, 좀 최신 버전으로 포석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 오규철 구단 하면요. 사실은 파워가 있는 선수라고 볼 수 있겠어요. 한 칼이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오규철 구단이 사실 그 88년, 89년 예전에 이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었는데 그렇죠. 왕위전, 폐왕전 준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조은영 구단이 이제 아무래도 뭐 독재, 우승은 예. 그때 조은영 구단이었겠죠. 그 독재하던 네. 시절이었는데 정관왕을 하고 막 그럴 시절이었는데 오규철 구단이 이제 입단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이제 도전자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화제를 하고 일으키고 사실 뭐 그 당시에 뭐 그 서봉수 구단을 이겨야만 도전 무대에 올라갈 수 있었기 때문에 오규철 구단이 그 당시에는 뭐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었죠. 여기서 만약에 붙여가면 이것도 정겹잖아요. 그쵸? 네, 붙여간다는 게 여기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네. 지금, 뭐, 글쎄요, 뭐, 여기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오규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울리진 않죠, 그쵸? 네, 이렇게 무난하게 두는 것보다 좀 전투형을 좋아하는데, 야, 근데 오규철 선수가 저는 다른 거는 몰라도 이렇게. 손이 이렇게 천천히 나간다는 것 자체가 예, 확실히 이제 조치훈 선수를 좀 의식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굉장히 신중한 모습이죠.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조치훈 구단을 맞아서 요거 맞춤형으로 좀 들고 나온 전략으로 보입니다. 사실요, 일단 나보다 랭킹이 조금 높은 사람에게는 극단적으로 실리를 차지하고 두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봐도 결국은 집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대 입장에선 초조하죠. 집이 없을 때. 네, 지금 붙여간 수도 역시 뭐 우리 하우정 프로의 표현대로라면 정겨운. 정겹죠. 네, 저것도 좀. 네네. 연륜이 있는 그런 수법이죠. 조치훈 구단이 일본에서도 많이 두었었고요. 이제 조금 더 진행을 해보자면은 뭐 늘고 아마 근데 너무 빠르게 둘 것 같아서요. 실전 한번 볼까요? 정석 같다고요? 네, 말했죠? 그렇습니다. 이게 많이 두어졌던 시절이 제가 기억에는 2000년도 초반 정도가 아닌가 싶은데요. 2000년도 초반. 이제 이렇게 해놓고 백이 여기를 입고 네, 흑이 쪽을 있겠죠? 있고, 흑이 한 칸을 띄면은, 그때 뭐 이런 데를 한 칸 두는 것도 있었고, 이게 이제 뭐 약간 초창기 버전이고, 뭐 실리 좋아하는 기사들은 아예 여기를 틀어 막는 기사도 있었고요. 그럼 침입이 좀 부담스럽죠? 네, 부담스러워도 좀 욕심을 내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백이 이었을 때요, 흑이 침입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예, 이 장면에서 네. 이수로 침입하는 네네. 거.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를 붙여서 아예 네. 따로 노는군요. 예, 아예 응수하지 않죠. 있고 늘고 이러고 한 칸 정도 뛰어나가면 이제 흑도 이제 이곳을 뛰어나가는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물론 이렇게도 둘 수 있습니다. 예, 이것도 한 판의 바둑이고 오히려 오규철 선수의 기풍이라면 이렇게 둘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싸움을 유도한다. 예, 그렇죠.
이 조치훈 구단과의 그 바둑을 보면은 시니어리그 선수들 이제 보면은 작년에도 이제 조치훈 구단이 7승 2패 정규리그에서는 6승 1패를 했는데 그것도 사실 1패도 좋은 바둑을 그 시간패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시니어리그 기보를 좀 보면은 조치훈 구단하고 보면 초중반에 좀그 조치훈 구단에게 많이 밀려요. 열세에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좀 초반에는 좀 무난하게 좀 두면서 후반전에 좀 승부를 거는 네, 그런 후반전도 세지 않을까요? 강하긴 한데 네. 네. 일단 조치훈 구단과 오규철 구단의 프로필이 나오고 있습니다. 1956년생 그리고 52년생인데요. 한번둔 것은 아마 작년 네, 시니어리그 작년 같아요. 시니어리그 성적이고요. 네. 전체 성적 보시면 역시 오구철 구단도 역시 1000전이 넘었고요. 네. 네, 물론 최근에는 시합이 많지 않았지만 이 현역 때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던 그런 선수였습니다. 자, 조치훈 구단 178전인가요? 네, 뭔가 90승 88패. 아마 잠깐 오류가 저거는 저희가 있었던 좀것 확인을 해봐야 같아요. 될것 같고요. 네. 2018년도 성적은 이제 조치훈 구단은 이제 5승 2패는 네. 일본과 한국을 다 포함한 성적이에요. 네, 네, 그리고 그렇죠. 오구철 구단은 한국에서 거둔 성적입니다. 지난 시니어 성적 7승 2패, 그리고 5승 7패입니다. KH 에너지는 이제 조치훈 구단이 얼마나 많이 출전을 할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성적에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할 거예요. 그런데 올해 많이 나오고 네, 올해 지금 있어요. 두 번째인데 두번 모두 지금 등장을 했고요. 조치훈 구단이 저번에 승리를 거두고 인터뷰에서 올해는 이제 작년보다는 좀더 많이 나오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KH 에너지는 그렇잖아도 강한데 조치훈 구단이 예를 들면 뭐전 경기를 다 나와준다. 예, 그러면 정말 막강한 전력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일단은 조금 호흡을 가다듬고 있는 조치훈 구단입니다. 자, KH 에너지 얘기를 해서 그런데요. 일단 조치훈 구단이 부릉부릉 많이 달리잖아요, 네. 이번에요. 이 KH 에너지 같은 경우는 에너지 공급 전문 업체. 뭐그 이름대로예요. 자동차 연료가 주가 되겠고요. 뭐 산업용 에너지 공급. 뭐 에너지 물류 사업에도 진출해 있는 6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네, 솔직하게 저는 이제 잘은 몰랐어요. 이제 시니어리그, 특히 작년에 진출하고 우승을 하면서 많이 듣게 됐는데요. 60년, 네, 그 그렇죠. 오래 이렇게 역사가 있는 회사인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그 자동차 연료, 뭐 고속도로 휴게소나 뭐 환경 사업까지 아주 다양한 사업에 진출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 중에서도 역시 가장 그 신의 한 수는 시니어 바둑리그에 조치훈 출전을 하면서, 구단을 그렇죠. 영입하면서 네. 출전을 한 거죠. 자, 역시 정겨운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 이제 무대는 좌산기로 옮겼습니다. 요즘 뭐 화제 만발이죠. 네. 저도 사실은 이렇게 숫자로 뜨는 거는 시청자로 보기만 하다가 처음 봤어요. 이 바둑 TV가 만들어진 지가 이제 20년이 좀 넘었거든요. 그런데 그 20년 동안에 있어서 가장 혁신적인 그런 뭐 기술, 네, 그렇죠. 뭔가 달라진 점이 아닌가 싶은데 바둑이 스포츠인데 이걸 봤을 때 누가 이기고 있는지 누가 유리한지를 진짜 웬만한 바둑 실력이 아니고선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묻어갈라 그러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그 바둑 팬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셨거든요. 그리고요, 이 바둑을 아예 모르는 멤버들도 바둑 TV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저런 수치화 되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축구는 이렇게 1대0, 뭐 이렇게 지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보이잖아요. 이게 바둑이 좀 갖고 있는 좀 약점 중에 하나였었는데 네. 사실 저거를 이제 프로 기사들이 직접 뭐 이렇게 표시도 하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저 AI 승부 예측은 보시면 한수둘 때마다 예, 바뀌는군요. 바뀝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AI 저 실력 자체가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이미 프로 기사를 뛰어넘었기 때문에요. 굉장한 정확도를 지금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바둑을 모르시는 일명 이제 바알못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도 아마 이딱 보실 때 일단 누가 유리한지를 알아야 좀 흥미가 생기잖아요. 굉장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혁신적인 기술이 아닌가 싶고요. 저희 시니어리그 담당 PD가 네. 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만들었다고 아, 하더라고요. 정말요? 네. 그래서 바둑 리그에도 하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네, 이 얘기를 꼭 네. 해달라고 네, 아하, 네. 신신상부를 하더라고요. 자, 어쨌거나 바둑은요, 근데 사실은 저 승부예측이 뭐 80대 20 이게 아닌 것처럼 조금 밋밋하긴 해요. 네. 그쵸? 그러니까 이제 AI 승부예측을 이제 보시면은 좀 제가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지금 덤이 6집반이잖아요. 네. 6집반으로는 일단 그 첫수 두기 전부터 이미 100의 승률이 높습니다. 아, 50이 예, 넘는 거군요. 한52% 아, 정도 돼요. 정말? 예, 그러니까 네네. 6집반에는 100이 좋다라고 인공지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몇수 두지 않았는데 벌써 왜 100이 좋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뭘 잘못 이거는 예, 흙이 뒀냐? 잘못 뒀다기보다는 처음부터 100이 좀더 유리하다고 평가를 내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AI는 아무래도 한수둘 때마다 이제 팍팍 바뀌긴 하는데 인간들이 보는 시선하고는 조금 달라요. 예, 근데 얘는 전체적인 그 수를 보고요. 저희는 이제 한수한수둘 때마다 이 수가 이제 실수냐, 뭐 악수냐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이제 바둑이 역전이 됐네요, 막 이러지만은 AI는 좀 달라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좀 같이 보시면 좀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그렇죠. 위원회 팔단 뭐, 주춤하시면 안 되고 그냥 소신대로 밀고 나가세요. 네. 네. 너무 의지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아요. 예, 지금 제 보지 마세요. 저 소신대로. 우선기 쪽은 보지 마시고 제가 보겠습니다. 소신대로 해설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붙였을 때 장구한다는 거는요. 일단은 두 가지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두 가지라고 함은 네. 이제 이렇게 평범하게 막는 것과 그렇죠. 네, 이제 치받아서 이 흔히 말하는 이제 눈사태, 밀어붙이기 정석을 두는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바둑에서는 반전무인이라고 하잖아요. 네. 바둑판 앞에선 사람이 없는 것처럼 강하든 말든 뭐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AI가 아니잖아요, 사람이요. 그렇죠. 왠지 조치응급단이 앞에 있다 하면 의식이 되지 않을까요? 아마도 그럴 거예요. 저는 앉아보진 않았지만은 네. 예전에 저도 뭐 조은영구단이나 이창호구단이나 이런 그 기사들하고 만났을 때는 그 압박감이 상당했거든요. 뭐 네. 상대방이 뭐 아무것도 안 아무것도 안 했는데 했는데도 제 혼자 혼자서 압박감을 느끼고 네. 바둑이 심지어는 제가 나쁘지 않은데도 아 내가 불리한가 막 이런 느낌을 들 정도로. 네. 근데 그런 게 이제 뭐 약간 강자의 프리미엄이라고도 하고 그렇기도 하는데 그걸 좀 이렇게 떨쳐버리고 의식 안 하고 이제 둘수 있어야 쉽지 되거든요. 않아요, 정말. 뭐 오규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워낙 배짱이 좋은 기사기 맞아요. 때문에 사실 크게 그런 건 의식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기분 탓인지 보통 때보다는 조금 손이 빨리 나가지 않고 있는 오규철 구단입니다. 아, 그냥 젖혀왔습니다. 평범하게 두는 거죠. 네, 조치흥구단에 뭐 대해서는 사실 뭐 얘기할 거는 오늘 뭐 밤새도록 해도 끝이 없을 정도 정말 많은 얘기가 있지만 사실 바둑팬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저 말고도 사실 조치흥구단 얘기할 때마다 많이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지금도 일본에서 현역으로 네. 예, 그러니까 이 현역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지금도 이제 본선 무대에서 그 20대, 30대, 뭐 10대까지 이런 기사들하고 계속 그 치열하게 승부를 하고 있는 그런 기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정말로 제가 볼 때는 저도 이제 바둑을 가르치게 되면은 사실은 나이가 상관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꼭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어떤 학생들은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문제집도 10번을 풀어요. 그럼 처음 풀 때보다는 두 번째가 쉽고 이게 계속되니까 공부에는 사실 핑계 같아요. 네, 정말로. 바둑을 대하는 열정이나 이런 거는 네.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정말 많이 본받을 게 많은 그런 기사입니다. 자, 지금 이제 승부 예측을 보시면 뭐큰 차이는 없어요. 의미가 없죠, 약간 백이 지금은. 우세한 걸로 나오고 네. 있는데 지금 이 자리를 두었어요. 이것도 역시 조치흥 구단이 약간 비틀어 간 건데 보통은 여기를 한 칸으로 받고 흙이 이제 이렇게 벌리면 가장 무난한 진행인데 지금 형태를 보시면은
여기가 흙이 굉장히 튼튼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서로 간에 이쪽이 그렇게 가치가 없어요. 없다. 그리고 이제 이런 형태에서 여기를 먼저 하고서 뭐 지금 한 칸을 띄거나 뭐 두 칸을 띄는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두는 수가 최근에 많이 두어지고 있죠. 근데 왜 해놓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그냥 벌렸을 때 예를 들면 지금은 이렇게 못 벌리죠. 어, 이제 나가는 예, 게 보이죠. 지금 당장 움직이니까. 네. 원래는 이렇게 벌리고 백이 여기를 들어왔을 때는 흙이 이렇게 호구 형태로 봤거든요. 넘어가는 거를 좀 보험으로 그렇죠. 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만약에 흙이 늘어서 받았는데 여기를 만약에 호구를 이렇게 쳐서 받았으면은 이제는 여기를 받지 않습니다. 아, 받지 않고 여기를 날일자로 두는 형태가 만들어져요. 네. 이렇게 두어서 물론 이 변화는 워낙 많기 때문에 네네. 다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요 싸움은 되게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수가 실천처럼 이렇게 느는 게 정수고 이제는 백이 여기를 이제 응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받으면 네. 그때 이제 흙도 흙은 이제 여기 아, 두 칸 정도 약간 좀 덮어 씌우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고 여기서 이제 흙 백이 뭐 이런 정도 교환을 해두고 이렇게 교환을 해두고 한 칸을 띄면은 이렇게 처리하고 손을 빼는 경우가 있고요. 뭐 바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붙여서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는 똑같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이 장면에서 이제 조치훈 구단의 다음 선택인데 어려워요. 많이 두는 거는 그냥 이렇게 네. 다가오는 정도인데 네. 워낙 치열한 기풍에다가 붙여요? 예, 실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걸 둘 수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네, 이렇게 하고 계속 밀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뭐 거의 이렇게 실전처럼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쭉 미는 형태가 되는데 극단적인 이제 실리를 선택을 하는 거죠. 이것도 제가 보기엔 뭐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진행입니다. 사실 이런 바둑은요. 좀 둘 곳이 없다고 해야 되나요? 네. 이런 게 아, 너무 밋밋하고 쉬워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계속 형세 판단을 하면서 둬야 돼서 아주 답답하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네. 아까도 뭐 조치훈 구단하고 둘 때 전략 뭐 잠깐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일단 지금 그 조치훈 구단과 두었을 때 무난하게 가면서 후반에 예를 들면 뭐 미세한 승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두어 가는 작전은 제가 보기엔 시니어 리그 선수들 입장에서 좋은 작전은 아니에요. 안 좋다고. 네, 왜냐하면은 조치훈 구단은 후반에도 거의 실수가 잘 안 나오고요. 네네. 좀 정교합니다. 후반이 아무래도. 그런데 이제 좀 초읽기가 있긴 있잖아요. 그런 건 좀 있어요. 네. 제가 너무 전략적이었나? 바둑 자체보다는. 조치훈 구단하고 둘 때 일단 실리를 많이 뺏기지 않는 것이 일단 좋은 전략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막 공격형으로 가야 되나요? 제가 보기에는 뭐 처음부터 좀 난전을 만들어 가는 것이 그래도 더 확률적으로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오늘 대국은 어쨌든 무난하게 일단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사실은 이 좌변 쪽이 백집에 완벽하진 않거든요. 여기 형태요. 네, 그쪽이요. 네, 지금 이제 그쪽이나 아니면 이제 다가오는 여기가 지금 높이도 없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백이 이 자리 두는 게 굉장히 좋아졌죠. 그러니까 다가와라 뭐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이건 거의 유도한 거예요. 여기를 오게 한 후에 아마 이렇게 한 칸을 띄 이런 식의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오규철 선수도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여기가 너무 뻔하긴 한데 아니면 뭐 이런 데를 바로 붙여서 접근전을 갈 수도 있어요. 네. 뭐 젖히면은 쪽을 젖히면은 늘어서 두고 뭐 늘거나 하면 바로 움직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밀어서 아 그쪽으로 잠시 제가 우상기를 봐버렸어요. 네. 저기를 두니까 저기를 두니까 뭐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네. 3점이 깎였거든요. 저거는 크게 제가 볼 생각 의식 안 하셔도 좋습니다. 예. 제가 왜 이런지. 네. 그 축구나 저희가 말하는 야구 네. 스코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예, 그 정도 생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어느 정도 이제 그 특히 중반전은 들어가면은 어느 정도 이제 거의 확률적으로 보실 수 있는데 초반에는 사실 크게 뭐 저거를 생각하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막 갑자기 생각났어요. 지금 이 순간 1회 1을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곤두박질 치겠죠. 곤두박질 치나요? 네.
자, 일단 두었으니까 수습은 해야 되는데요. 네. 사실은요, 밑으로 붙여서 넘어가는 보험이 있긴 있는데요. 근데 약간 껄끄럽죠. 네, 지금 형태는 여기 네. 백돌이 있어서 말씀하신 게 이수인데요. 네네. 이수는 늘어서 여기가 이렇게 가운데가 관통당하기 때문에 연결이 돼도 이거는 흙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일단 움직여야 되는데 그냥 한 칸을 뛰어나가는 것은 이것도 가능하긴 한데 백이 이제 뭐 이런 데 붙여가는 거는 여기가 이런 식으로 드는 게 흙이 선수 활용하는 게 다 선수기 때문에 봉쇄는 되진 않아요. 단추쳐 나갈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것도 막 결행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네. 지금 한 칸을 뛰면은 제일 무난한가요? 네, 제일 무난해요. 그냥 이렇게 되면 이제 백도 들여다보고 있고 이렇게 한 칸을 뛰어나가는 형태가 되는데 이런 진행이거든요. 제가 한번 진행을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이런 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고 봤을 때는 딱 하우정 프로가 보시기 어떠세요? 누가 갑자기? 좋아? 네. 느낌에 그냥 느낌이요? 첫 느낌. 저는 좀 백이 좋아 보여요. 그렇죠. 예. 네. 이게 첫 느낌이 사실 거의 맞거든요. 첫 느낌이 좋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아마 우철 선수 두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예. 이건 너무 무난하고 네. 일단 요 한 칸 뛰었을 때 이 들여다봄을 하나 당하는 게 아파요. 너무 무거워지는군요. 네. 그래서 지금 아마 이런 데를 한번 붙여보는 것도 생각할 것 같고요. 만약에 늘어준다면요? 네. 늘어주면 그때 이제 한 칸을 뛰어나가면은 약간 들여다보기 이제 좀 거북해졌어요. 네. 백이요. 그렇죠. 이제는 안 들여다보겠죠. 네. 그리고 밑에서 이제 흙이 나중에 언제든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 안형을 만들 수 있는 형태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또 붙여놓으면요. 백이 또 붙여서 막 틀어 막는 건 안 될까요? 아, 여기를 늘었을 때? 네. 변신으로. 예, 이렇게 해뒀을 때 이렇게 붙이는 거요. 네, 분명히 뭐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겠네요. 우규철 선수 오늘 시간 소비가 좀 네,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평소에 네. 예, 원래 선수, 빨리 드나요? 예, 굉장히 빠른 감독이죠. 네. 예전에 그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요, 시니어리그에서 뭐 서봉수 구단과 만났을 때 뭐 30분도 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바둑 한 판에. 원래는 굉장히 속깊한데 오늘은 아마도 조치훈 구단 한번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번 요거를 진짜 신중하게 두어서 작품을 하나 만들어 보자. 작품을 하나 예, 만든다. 그런 네네.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막말로 이제 투지가 좀 이제 오래전에 그 있었던 그 투지가 이제 지금 막 살아나는 거죠. 예, 예전 젊었을 때 네. 한참 승부했을 때 그런 투지가 조치훈 구단을 만나면 제가 보기에는 그냥 샘솟을 것 같아요. 예전의 나로 젊을 때의 나로 그렇죠. 돌아가는 네. 그런 것도 지금 나이를 잊고서 지금 나이를 잊고서요. 자, 두 칸 뛰었어요. 네. 요거는 이제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거랑 거의 뭐 네. 같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여기를 한 칸 뛰는 거는 들여다보는 게 싫다고 했잖아요. 이건 이제 백이 이런 식으로 둘 순 없죠. 이거는 이렇게 되면 아까랑은 다르죠. 당연히 흙이 한 칸 뛰는 게 좋으니까. 대신에 이제 여기를 교환을 안 했어요. 이 백이 이 두 칸이기 때문에 끊어가는 것이 사실 좀 걱정인데. 그게 뭐 준비가 되어 있네요. 네, 젖혀서 이제 끊어가게 되면 일로 단수를 쳐서 네. 뭐 나가는 건 역시 이거는 백이 좋지 않을 거고요. 이어서 그렇다고 이쪽으로 끊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때리고 단수 쳐서 막는 것. 근데 이 형태는 이제 중앙은 틀어 막는데 문제는 여기가 예, 이쪽이 해결이 안 돼요. 예, 늘었을 때 이제 백이 대책이 없죠. 네, 대책 없네요. 그리고 백도 당장 붙여서 막는 거는 잘 안 되는 형태입니다. 자, 일단은 재미있는 숙제를 던졌는데 조치훈 구단 착수를 합니까? 아, 다른 쪽에서 어떻게 받을래? 네. 그렇죠. 그렇지만 결국은 그 두 칸에서의 그 끊음을 노려보고 있을 겁니다. 네, 조치훈 구단 대 네, 오규철 선수의 오규철 구단의 대목을 보고 계십니다. 네, 잠시 후에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주치훈 구단에 대한 영상을 보았는데요. 사실은 팬들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둑 실력도 실력이거니와 뭔가 좀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중국에서 오창원 선생님의 그 일대기를 다룬 영화가 만들어진 적이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또 바둑 기사를 대상으로 영화를 만든다면 제가 보기에는 조치훈 구단 말고는 네. 생각나는 기사가 없어요. 그렇군요. 예, 그냥 영화로만 그냥 영화 같죠. 조치훈 구단의 인생 네. 자체를 각색하지 않고 그냥 만들어도 그냥 영화로 나와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정말 드라마틱한 네, 그런 바둑 인생을 살고 계시죠. 일단은 정말 진짜 프로라는 말이 가장 어울리고요. 네.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가수 중에서 이은미 네. 가수 있잖아요. 맨발의 디바. 네, 맨발의 네. 디바인데 정말 그 뿜어내는 열정이 있잖아요. 조치훈 구단도 그런 데서 좀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바둑 팬들에게. 그래서 이 프로 기사들의 연예인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지금은 백은 네. 조치훈 구단은 그냥 아주 쉽게 네, 튼튼하게 치고 거네요? 호구를 치고 예, 이렇게 교환을 해놓고 예. 여기를 먼저 붙였었죠. 그리고 젖히니까 호구를 치고 입고 느는 형태를 했고요. 뭐 여기에 뭐 끊어가는 거 이런 거 전혀 안 두고 네. 네, 그냥 백의 모양을 튼튼하게 지켰습니다. 조치훈 구단의 이제 프로필 중에서 그 일본 남성 기사 그 중에 최연소 입단이라는 그 자막이 있었는데 네. 이게 원래는 이제 일본 최연소 기사라고 돼 있었는데 여성 기사가 있나 봐요. 네, 남성 기사로 이제 그 바뀐 이유가 네. 그 후에 이 여성 기사 말씀하신 대로 여성 기사가 조치훈 구단의 최연소 입단 기록을 깼어요. 누군지 느낌이 오는데. 네, 그 여자 바둑 리그에서도 많이 활약을 하고 그 후지사와 시우고의 이제 손녀죠. 그렇죠. 네. 후지사와 리나. 후지사와 네, 리나죠. 리나 선수가 조치훈 구단이 만 11세에 입단을 했는데 네. 요 기록을 이제 만 10세로 예, 제가 알기로는 예, 그 기록을 깼어요. 그러면서 그리고 후지사와 구단과도 조치훈 구단과도 또 인연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기성전이었죠. 네. 일본 랭킹 1위 기전 기성전에서 후지사와 구단이 이제 6년 연속 우승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7연패에 도전할 때 이제 조치훈 구단이 도전자가 되었었죠. 네. 예. 당시에 이제 뭐 그 7번기에서 전야제 인터뷰였죠. 그렇죠. 뭐 네.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7번기 네 판을 이겨야 되는 그렇죠. 이기면 이제 타이틀을 따는 네. 기전이었는데 당시 조치훈 구단이 1, 2, 3국을 모두 패하고 아. 네, 그다음에 3연승 후 3연패 후 4연승으로 네, 그 기성전 타이틀을 획득을 하게 되죠. 네. 사실 뭐 조치훈 구단의 얘기만 하면은 해설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제가 바둑 배울 때 조치훈 구단 관련된 책이나 이런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네. 사실 바둑 공부는 안 하고 그 얘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바둑 공부만 해가지고 아 그러시군요. 네, 네. 잘 기억이 안 나요. 이런 식으로 배신을 때리실 건가요? 자, 지금 이제 바둑을 보시면 이제 여기가 백이 튼튼하게 모양을 지켰기 때문에 흙도 당연히 이제 여기가 약해졌죠. 막상 또 두고 나니까 흙도 안정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쪽을 모양을 정리해 놓고 들여다보는 네. 수로 인해서 이 수는 흙의 연결을 단단히 하는 것도 있지만 백의 안형을 뺏는 그 의미도 있고요. 다음에 이쪽에 이제 돌이 왔기 때문에 흙이 언제든지 여기를 찝고요. 이을 때 거쳐서 넘어가는 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쌍방간의 급소의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AI 승부 예측이 61대 39가 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제가 괴리감을 느끼는 거죠. 예. 왜 갑자기 백의 승률이 올라갔는지. 그러게요. 소신 있게 하십시오. 소신 있게. 예, 특별히 흙이 지금 잘못 뜬 걸로는 제가 보기엔 보이지 않는데 아무리 백이 처음부터 좋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도 저거 하면 지금 6대 4거든요. 지금 우상기 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 한번 열심히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조치훈 구단이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넘어가게 되면 좀 싱겁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곳을 두기에는 뭔가 좀 작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집으로는요. 그냥 여기를 받는 거는 그렇고요. 네. 이제 좀 능률적으로 받는다면 이제 역시 집어서 예, 이렇게 받는 게 좀 능률적이죠. 그리고 여기가 차단이 돼 있어야 백이 나중에 이런 데를 붙여서 아주 괴롭히는 수단이 있어요.
네, 이거 받으면 이건 너무 괴롭죠, 배기, 흙이. 그렇다고 나가기에는 반발하기에는 또 이제 이어서 완전 관통이 돼 어렵고요. 버리니까 뭐 이런 맛도 노리려면 일단은 차단하는 것이 백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아 보이고, 여기를 두어야만 두게 되면 흙도 여전히 이제 미생이기 때문에 백보다는 아무래도 흙이 좀 약한 돌이거든요. 지금 일단 일감으로는 끊어가고 싶습니다. 조치훈 구단이 그 예전에 이제 한참 현역에서 활동할 당시에도 이 한국인 내제자를 받은 적이 있어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일본에서 활약하고 있는 뭐 김수준, 김수준 네, 프로. 한국인 김수준 프로가 지금 아마 구단, 8단 구단인지 모르겠는데 저와 이제 나이가 비슷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입단을 하고 다시 한국으로 이제 돌아온 김강식 김강식 프로도 예, 프로도. 조치훈 구단의 제자인데, 네. 제가 왜이 얘기를 꺼내냐면은 저도 사실 조치훈 구단의 제자가 될수 아, 있었거든요. 진짜요? 네, 왜냐면 저도 그 오. 당시에 90년도로 제 기억을 하는데 네네. 90년도, 91년도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저도 이제 그 당시에 그 조치훈 구단이 내제자, 한국인 내제자를 뽑는다고 처음 들었어요. 예, 소문이 알려져가지고 네. 저도 한번 테스트를 받은 적, 간 적이 있었어요. 아, 혹시 탈락하신 거예요? 아, 탈락은 아니고요. 네네. 너무 까불어서? 제 느낌 오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때 제가 이제 네. 김수준, 당시에는 이제 저랑 같은 뭐 입단하기 전이니까 네네. 예, 초등학생 김수준, 김강식 같이 만난 적이 있었어요. 제 기억에는 제가 알던 그 이현욱 프로 생각해보면 실력적으로는 절대 밀리지 않았을 것 네, 같은데.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은 제가 3명 중에 제일 잘 뒀죠. 그랬던 것 예, 같은데요. 근데 좀 많이 까불어서 감당이 안 됐을 수도 있고요. 네, 네. 정확한 이유는 저는 모릅니다. 네. 정확한 이유 모르지만 저도 기억이 나요. 제가 바둑 시합에서 져서 울었는데 저한테 막 놀리던 이현욱 해설위원이 생각이 네, 났네요. 바둑 해설을 좀 해야 네, 될까요? 할까요? 네. 네. 조치훈 구단이 좀 장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어려운 거죠, 지금. 뭐 네, 넘어가는 게 보이긴 보이고. 그렇죠. 아, 뭔가 효율적인 게 없을까 네.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때 일본 네. 갔으면은 네. 아마 여기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 네. 본인방 타이틀 전 두고 있는 건가요? 그랬을 네. 수도 있고, 일본에서 뭐, 딴 거라고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고, 상상이 안 갑니다. 그렇죠. 확실한 거는 이제 제가 일본어는 잘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은 좀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김강식 프로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도 돌아와서 뭐, 돌아온 지꽤 됐죠. 그렇죠. 그래서 같이 활동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저도 아는데, 김강식 프로를 보니까 일본어를 또 나중에 많이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와. 원래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한국에 오래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때 시절 생각이 납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인데요. 정말 신기한 건 바둑 잘안 잊어버려요. 바둑이 이제 좋은 점 중에 네. 하나가, 사실 이게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데, 바둑을 이제 그 익히기가 좀 어려워요. 바둑이란 기술 그렇죠. 맞아. 자체가. 장점이기도 해요. 예, 그런데 그게. 한 번만 이제 어느 정도 익혀놓으면 이게 뭐 한동안 안 해도 맞아요. 별로 줄지 않아요. 그냥 감각을 살짝 잃을 뿐이지 예, 아예 그렇습니다. 잊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방과후 때 배웠던 친구들이 다 대학교에서 또 배우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자, 다음 수 우리가 이렇게 좀 잡담을 나누고 있는 사이 다음 네. 수는 아직 도와지지 않고 있어요. 조금 더 이제 조치훈 구단의 머릿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면, 네. 일단 저는 일감이 차단을 여기 두는 건데, 두어서 뭐 백이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일단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일단 뭐 약간 공백 같은 느낌이 들기 그런 때문에 것예 그런 게 같아서요. 싫은 것 같고요. 여기를 이제 밀어가는 게 일단 그 일감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건 이렇게 되겠죠. 네. 네, 역시 말씀드린 대로 여기 붙이는 게좀 아까운 근데 거예요. 또 그거를 또 계속 노리다가는 오히려 흙에게 뺏길 수가 그렇죠. 있어서요. 흙이 밀어가는 자리에 좋기 네.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백이 바로 여기를 붙여가는 거는 흙이 이거는 당연히 화 많이 차단하죠. 내죠. 예,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차단이 돼버리면 지금 당장은 백이 무리입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양쪽이 백이 다 끊어지기 때문에. 이럴 때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다음 수를 예측해 보는 것도 재밌거든요. 물론 뭐못 맞추면 맘상하긴 한데 네. 그래도 저는 근데 밀기에는 지금 장고 너무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더 기발한 수 없을까요? 이럴 때 이제 한번 한번 그 우리 돌발 한번 참고도를 네.
물어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7분 남은 조치훈 구단. 네, 여기서 시간을 뭐 거의 네. 다 쓰려는 모습인 것 같고요. 네. 뭐 조치훈 구단이 사실 엄청난 장고파로 유명하죠. 네. 네, 그 일본에 이제 그 일본은 제한 시간이 그 한국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할 정도 깁니다. 8시간? 네, 네. 이틀 거리 바둑이 아직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긴 시간의 바둑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각자 제한 시간이 8시간인 기전인데도 늘 마지막 출기까지 시간을 다 쓰는 기사가 이제 조치훈 구단이죠. 이 봉수라는 개념이 재밌더라고요. 이 봉수라는 게 왜 봉수인지 아세요? 갑자기 서봉수 구단이 생각이 나가지고. 저도 그게 네. 생각이 나는데 왜 우리 봉수한다 그러죠. 잠깐 그렇죠. 스탑해놓는 거예요. 네. 왜 봉수인지 아십니까? 저는 모르겠는데. 아, 진짜로? 네. 제가 이게 좀 완벽한 100%는 아닌데 제가 이제 어렴풋이 들은 건데 박정상 구단한테 사실 들었는데요. 네네. 봉수라는 거는 이제 일본 이틀 거리 바둑에서 어떤 수를 두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심판, 뭐 입회인이 그 수를 기록을 하고요. 그 당시에는 뭐 인터넷 이런 기록이 아니어서 그렇죠. 그 수를 기록을 하고 봉투에다 이렇게 봉해서 보관을 해놨다가 다음에 쓴다. 이거였던 것 같아요. 네. 뭐 박정상 구단이 얘기를 했으면 뭐 아니 박정상 거의... 구단은 제대로 얘기했을 텐데 네. 받아들이는 제가 요새 가물가물해서. 나중에 조치훈 구단에게 한번 다시 물어보죠. 봉수? 네, 네. 확실히 알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조치훈 구단이 재밌는 게 엄청난 네. 장고파인데도 또 일본에서 가장 속기 대회에서 가장 많이 우승을 한 기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말하면 네. 이제 뭐 잘 둔 바둑 잘 듣는 기사는 속기 장고 가리지 않고 다 잘 둔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조치훈 구단이 워낙 초읽기를 많이 몰리니까 그렇죠. 오히려 그게 훈련이 됐을 네,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초읽기 몰렸을 때도 실수를 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한참 그 전성기 20대 초중반 때는 일부러 초읽기 몰린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아, 왜 상대에게 조금 심란함을 주는 거예요? 아, 그거보다도 이제 그냥 초읽기 몰리면 더 잘 둔다는 거죠. 예, 더 잘 둬서 뭐 그럴 정도로 정말 초읽기 몰려도 실수가 거의 없었던 그런 기사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그렇지 않아요. 네. 시니어 리그에서도 그렇죠. 보시면은 초읽기 몰리면 이제 당황하시죠. 당황하는 경우가 네.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한국의 초읽기에도 많이 이제 익숙해져서 익숙해졌죠? 아마 이제는 시간패를 당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일본의 바둑에서 부러운 것 중에 하나는 그 전통을 지키는 거죠. 사실은 네, 그렇죠. 혹시라도 보시는 시청자 분들 중에서도 바둑의 옛날 그 문화를 그리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딱 좌식으로 이렇게. 다리 달린 바둑판에서 기자들이 다 보고 네. 전통 의상을 입고 다다미 방에서 두는 그 모습이 저한테는 아주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이어가더라고요. 네. 비록 AI 시대지만 그렇습니다. 이어갈 거는 이어가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정말 조금 그런 어떤 특색 있는 기전에서의 특색 있는 전통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지금도 조은영 구단은 조국수, 그리고 서봉수 구단은 그렇죠. 서명인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명인전이나 국수전 같은 게가 지금 현재 중단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좀 많이 아쉽죠. 그렇죠.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서 마음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조치훈 구단도 그런 데서 익숙했지만 또 이런 데서도 또 바로 적응을 해요. 완전 스포츠 같잖아요. 사실 네, 리그 같은 경우는요. 그렇죠. 일본의 대국 그 장면을 말씀하셔서 제가 생각이 난 건데 네. 가끔 이제 사진들을 보면은 그 대국 시작할 때 일본 기사들이 무릎을 꿇고 그렇죠. 예, 바둑을 둡니다. 네네. 처음에 시작할 때. 물론 그게 이제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네. 그게 저는 예전에 굉장히 궁금했던 게 저 상태로 과연 바둑을 처음부터 끝까지 네, 그러고 두나요? 얼마나 둘 수 있을까? 그냥 사진 찍히려고 처음에 한 5분만 저렇게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그러고 또 한두 시간 정도는 그렇게 계속 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사진 찍으려고 하는 게 그렇군요. 아니고 실제로 그러고 계속 두다가 물론 이제 일본 기사들 다리가 아프니까 네, 자세는 바꾸긴 하겠지만은 꽤 오랫동안 그런 자세로 바둑을 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뭔가 특히 예의에 있어서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지금 뭐 거의 지금 엄청난 거의 다 쓸 것 같은데요. 네, 이 그 제한 시간 네. 10분 아니 30분 이 시니어 바둑 리그에서는 네. 뭐 엄청난 잔고인데요. 그렇죠. 지금 한 수예요. 제가 봤을 때가 7분 남았을 때 봤으니 그 전부터였거든요. 그 이 이제 조친구단의 잔고에 대해서는 뭐 일화가 굉장히 많은데 네. 조친구단이 한 수에 과연 최고로 잔고를 한 게 몇 시간이었을까? 네, 그리고 이걸 조사를 이제 해봤어요. 해봤어야 되는데, 네, 제가 하지는 못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시간 30몇 분 아닌가요? 제가 기억을 좀 예전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네, 일단 2시간은 무조건 넘어요. 맞아요. 네, 그 역시 이틀 거리 그 8시간 기전에서 많이 두었는데 2시간 한 수에 2시간 생각한 거는 여러 번이에요. 아, 그건 네. 뭐 일도 아니군요. 제가 기억하는 거는 최장 시간은 그 조치구단 말고 그 다케미야 구단 있지 않습니까? 우주류로 유명한 다케미야 구단이 한 수에 제가 알기로 5시간 동안 안 둔 거 있었어요. 네. 충격적인데. 네, 믿을 수 없는데. 믿을 수 없는데요. 있어요. 기록에 제가 한번 다음에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한 수 두는 도대체 2시간을 무슨 생각을 할까? 정말 그런데 그런 스토리들이 저희한테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이제 뭔가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걸 재밌게 엮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사실 2시간이면 웬만한 바둑팬 여러분들은 한 10판은 네, 충분히 둘 수, 네, 쉽게 둘 수 있는 저도 할 수 시간이거든요. 네. 지금 거의 저기 몰립니다. 네, 여기서 네. 다 쓸 것 같은데요, 시간을. 네. 아마 마지막 초읽기까지 몰리고 이런 거 아니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한 수에 그냥 마지막 초읽기까지. 네. 조사해봐야 되지만요. 이 시니어 리그에서 이 정도면 꽤 긴 시간을 소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조치구단의 성향이에요. 이건 네. 기사들마다 좀 다른데 조치구단 같이 극단적인 기사들이 몇 명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수가 잘 안 보여요. 그러면 일단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두는 기사들이 있는데 조친구단은 100% 거죠. 100% 본인이 만족하는 수가 보이지 않으면 안 둡니다. 마지막 초읽기 모일 때까지. 그런 기사들이 있고 그냥 시간에 맞춰서 이게 최선은 100%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감각적으로 두는 기사들이 있고 조친구단이 후자죠. 그렇죠. 지금이 바로 그 순간. 네. 본인이 만족할 만한 100%의 수가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가 보일 때까지. 마지막 초읽기 9대까지 안 둡니다. 이러고 그냥 미는 평범한 수면 약간 실망할 것 같아요. 네. 뭐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저 초읽기 몰리고 있죠. 이제 갑니까? 아하. 네, 역시 평범한 수는 아니었네요. 오기철 선수는 바로 그냥 그쪽을 밀어갔어요. 네. 이건 역시 넘어가는 거 막은 건데 네. 찝는 게 아니고 이것을 두었어요. 이제 이거를 좀 제가 그 이해를 하자면 이 수는 흑의 안형을 네. 그러니까 이 흑돌을 더 확실하게 공격을 하기 위해 아주 공격적인 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 돌을 여기에 두었냐? 백돌이 여기에 있으면은 이 형태는 흑이 나중에 호구를 치게 되면은 나중에 여기로 젖혀가지고 집이 생기지 않습니까? 안형이 되는군요. 그렇죠. 이 자리를 두면 흑은 여기서 사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대신에 이제 그러니까 뭔가 이수도 같이 보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친구들은 공격에 좀 더 중점을 둔 수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흑이 저곳을 뭐 밀어서 연결하면 어떻게 두겠다는 건가요? 밀어서 연결한다는 거는 여기 말씀하시는 네네네. 거죠? 이러면 이제 다 같이 늘어서 같이 늘어서 둔다는 지켜가겠죠. 네, 그리고 한 칸 뛰어 나가서. 그리고 여차하면 백은 뭐 건너가는 수가 보험으로 남아져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자리까지. 네. 오규철 선수가 여기를 두니까 거의 노타임으로 밀어갔잖아요. 그렇죠. 네. 이 수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 교환을 해놨어야 돼요. 이렇게 지금 호구를 쳤으면 이 자리가 쳐낼 것 같아요. 네, 이 자리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백이 거의 봤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무슨 효과가 있냐면 이렇게만 돼 있어도 여기 들여다보는 수를 둘 수가 없어요. 이건 흑이 그냥 나와서 끊는 수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교환이 돼 있어야 백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넘어가는 수도 없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여기에 백이 늘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는 여기 호구 제가 그냥 지금도 호구 쳐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 백이 여기 반드시 쳐준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제는 예를 들면 백이 여기만 집어놔도 예, 이렇게만 교환을 해둬도 집어서
주요 교환만 해도도 흙이 못 살아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상기를 봤어요. 일단은 네. 승부 예측이 아까 61이었는데 조금 줄긴 줄었죠. 대기요. 네. 서정 프로가 저기 보지 말라고 해놓고 저는 봐도 되고요. 네, 일단 저는 제 소신껏 가겠습니다. 저는 네네. 흙은 여기를 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자, 지금은 일단 흙은 뭐 뛰어나가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백도 이제 뭐 이런 데 같이 나가는 형태가 만들어질 거라고 보여지고 아, 글로 뛰나요? 네. 네, 역시 그 자리. 좋네요. 네, 거기가, 왜냐면은 그 격언에도 있잖아요. 곰마는 네. 동행을 해야 된다고. 백이 살아가는 수가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그거 좀 힘 빠지죠. 네, 재미가 없죠. 네. 오, 자, 갔는데. 지금 타이밍에 두었단 말이에요. 집만 보면 단수를 쳐야 되는데 이러면 이제 선수를 흙이 잡게 되고요. 이런 왠지 조금 뭔가 당한 듯한 느낌이 들어서 네. 어떻게 될까요? 과연? 백이 이제 여기를 찝어서 교환을 하느냐인데 네. 제가 볼게 그냥 손을 뺄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는 하나 자체는 아프지만은 이렇게 하고 당해주더라도 흙은 역시 안에서 살 수는 없거든요. 이 형체는 보시면 흙이 나중에 한 점을 끊어잡더라도 단수를 치고 이렇게 치중을 가게 되면은 이렇게 키워 죽이는 게 있죠. 네. 결국은 네, 나중에 다시 이렇게 먹여치게 되면 한 집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 교환을 하기에는 너무 좀 악수라서 또 해주기가 싫죠. 지금 둔 다음에 이제 중앙 쪽으로 아니면 또는 두 점머리를 두들긴다거나 네, 이런 자리 생각해 볼 수 있죠. 두 점머리 두들길 때 끊으면 어떻게 되죠? 끊는 거는 지금 네. 흙이 백이 여기가 거의 선수군요. 네, 선수라서 네. 이 단수치면 잡히죠. 네, 이렇게 끊어 달라 이런 거네요. 네. 자, 역시 두 칸으로 뒀습니다. 네, 흙은 뭐 여기 빨리 둬야죠. 아. 너무 기분 좋은 곳이죠. 이때 받나요? 백은 역시? 지금은 받아야 돼요. 네. 네. 지금은 이 흙이 흙을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흙이 예를 들면 여기가 이렇게 뛰어서 다 살아있다. 그럼 여기 안 받죠, 백이. 당연히. 가치가 떨어지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어서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살기 전에, 네. 뭔가 도망가기 전에 일단은 다 이득을 보겠다. 이런 거죠. 자, 어쨌든 스코어로만 본다면 AI 승부 예측 보면요. 지금 아직 박빙의 승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중앙을 이어서 그 수가 막상 네, 그 수가 좋은 네. 수인가요? 네, 좋은 수라고 보여지네요. 아, 이게 지금 네. 이제 이건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가 끊어지는 게 있는데도 여기를 이었단 말이에요. 네. 이건 이제 단수를 치겠다는 얘기고요. 네. 일로 연결을 해도 딴에서 연결이 안 되죠. 당장 흙이 지금 이걸 둘 수는 없어요. 뭐 일로 이어도 끊어지게 되면은 거의 뭐 선수 그렇죠. 하네요. 이 흙이 살아 있으면 괜찮은데 네네. 나중에 늘면은 그렇죠. 이게 다시 잡힙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를 흙이 지금 둘 수는 없는데 오구초 선수도 여기를 이런 데를 이어서 교환을 하지 않는 것은 나중에 언제든지 끊어서 변신할 수 있다. 예, 변신을 할 수 있고 때로는 단수를 쳤을 때 이걸 이은 다음에 패. 예, 패로 버틸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패로. 그러니까 교환을 안 하는 거죠. 만약에 백이 지금 단수를 치면은 지금은 이제 여기를 치면은 이어주고요. 예, 단수를 치면은 이어주고 뭐 따내는 것은 지금 자체는 끝내기니까 예, 크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은 건 좀 생각 못했는데 좋은 수네요. 예. 이런 거는 살아 있습니다. 주지훈 구단 깔끔한 바둑 좋아하더라고요. 주지훈 구단이요. 자, 일단은 묘한 곳을 붙여갔습니다. 네. 근데 오구처 선수도 여기를 교환하지 않은 거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언제든지 반이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중앙이 좀 그 값어치가 좀 가벼워졌어요. 자, 그리고 이제 붙이고 치받은 교환은 뭔가 노리고 있는 백의 끼움 이런 거를 좀 방비한 거죠. 네, 여기 보시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교환이 돼 있었으면 네. 지금 백이 노골적으로 이런 거 호구치는 것도 가능해요. 이런 거 호구치는 것도 네, 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봤습니다. 지금 끊고서 일로 단수치고 여기를 이 백이 관통을 해도 흙이 이걸 끊어서 중앙을 버리면 돼요. 단수를 쳐도 그렇죠. 이거 버리면 그만이에요. 때려서 네. 버리면은 작죠. 이거는 지금은 이게 지금 흙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뭔가 약간 삐끗한, 일단 제가 또 표정 변화 여기에 또 소신이 없어요. 표정 변화를 보면 일단은 백이 뭔가 좀 간과한 부분이 있었다 뭐 이런 네. 느낌인가요? 그 스포츠에도 심판들이 판정 번복하잖아요. 네네. 저도 해설 번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제가 이윤수가 좋은 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네. 이수 이거 제가 번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오히려 흙이 손 뺀 게 또 네, 괜찮았군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그냥 있는 게 더 나아.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바다만 줬으면 무조건 백이 좋은 수인데 지금 오우철 선수처럼 손을 빼고 도버리니까 제가 이거 생각해 보니까 제가 보면 다시 그냥 있는 게 예, 그냥 평범하게 두는 게 더 나을 뻔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하변으로 두 칸 뛴 건 어떤가요? 그냥 한 칸 정도로 뛰어서 뭔가 저는 노림수만 네, 두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여기 맞은 거 좀 아팠죠. 네. 네. 하지만 뭐 바둑은 갈 길이 멉니다. 여기는 확실히 흙이 잘 됐어요. 네. 그러니까 하우정 프로가 말씀하신 대로 네. 여기 두 칸 뛴 수는 지금 조치훈 구단은 아마 그래요? 굉장히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선수로 뛰어야 되나요? 네. 내년에 한번. 네. 시니어 리그. 반응이 늦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선수로 뛰어야 되는지 잠시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여자기도 하고 시니어기도 네, 하고. 네, 그렇습니다. 자, 뭐 일단 손바람을 뭐 내고 있습니다. 우철 선수가 원래 굉장히 그 기분파거든요. 네. 한번 본인 스타일로 짜이면 네, 거침없죠. 예, 무서울 게 없는 선수인데 지금 이쪽에서는 흙이 너무 수습이 잘 됐어요. 자, 그러나 또 바둑은 냉정히 본다면 아직은 뭐 또 충분히 둘 수 있는 바둑이고요. 그리고 일단 뭐 승부 예측으로 보면은 그래도 집으로는 60대 40이라고 본 건가요? 네, 일단은 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네. 자, 이제 흙에 집이 날 곳은 어디가 있을까요? 조금 막 분산이 됐잖아요. 네. 작게, 그렇죠? 역시 그쪽인데. 그쪽이 네, 거기가 큰 곳이죠. 상변 쪽을 지금 선택을 했는데 일단 이 흙은 거의 살아 여기가 한 집이 나 있고요. 네. 이쪽도 흙이 언제든지 두면 한 집이 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바로 두네요. 여길 뒀다는 얘기는 이거 한 점을 바로 때리겠다는 얘기거든요. 역시 두 친구는 실리적으로 큰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백이 여기를 한 점을 따낸다면 흑은 이제 중앙 쪽을 한 칸을 뛴다거나 네, 이런 데를 두고 또는 여기 이런 거 활용을 해서 여기가 원래 흙이 이제 나중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중앙을 뭐 천원이나 좀 더 강력하게 공격을 할 수도 있고 네, 이제 정말 그 중앙이 공격의 대상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오기철 선수의 그 뭔가 기풍이랑도 맞죠. 그쪽 공격 가야지 뭔가 오기철 선수를 봐도 같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우철 선수가 오늘 조치훈 구단을 상대로 일단 지금까지는 판을 굉장히 잘 짜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단수만 쳐놓고 생각을 하네요. 네, 따내야죠. 네, 거기는 지금 단수 쳤다는 얘기는 따낸다는 얘기고요. 일단 집으로는 뭐 굉장히 큰 수입니다. 이제 공격 가야 되지 않나요, 근데? 네, 공격 가기 전에 일단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쵸, 네, 지금 그 어차피 이곳은 흙이 뛰어들 수 있는 곳은 아니니까. 아, 네, 그쪽이요. 그 수는 저는 네, 저도 조금 찬성할 수가 없는데요. 네, 네. 일단은 완벽하게 연결된 것도 아니고 집으로도 좋은데. 네, 이 수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여기를 틀어막아서 다음에 흙이 노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백을 뭐 다음에 뭐 이런 데를 침입해서 뭐 강력한 수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건 사실 애초에 별로 없고요. 지금 너무 한가한 곳인데요. 예, 이거는 우철 선수 좀 찬성할 수가 없을 것 이해가 같아요. 안 됩니다. 네. 이거는 좀 이상해졌죠. 지금은 중앙 쪽, 네. 네, 여기를 먼저 공격을 하던가. 집만 보면은 이 자리가 굉장히 크죠. 여기 벌리는 거. 방금 그 수는 확실히 찬성할 수가 없고요. 네. 지금은 차라리 뭐 수습을 하기보다는 공격을 가도 시원치 않은 국면인데요. 그렇죠. 좀 너무 느슨한 곳을 네네. 두었고요. AI와 저희가 처음으로 좀 일치했어요. 네, 통했네요. 네. 네. 이제 좀 또 우상기 보셨네요. 네. 이제
익숙해지니까 점점 정도 드는 것 같고 네. 서로의 성격도 좀 알 것 같고요. 원래 그래요. 오랜 시간 같이 하다 보면은 자, 아 그런데 이제 그쪽 지금이라도 손 떼야 되나요? 네, 지금도 둘 이유가 없죠. 여기는 이제 흙이 네. 아니 둘 수가 없는 게 지금 적어뒀더니 65로 됐어요. 네, 여기를 네. 이렇게 다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흙이 당연히 이상하죠. 이렇게 되면 있기만 해도 흙이 모양이 계속 안 좋아지니까. 자, 지금이라도 흙은 손을 빼야 될 것 같아요. 조치현 선수 되게 끊어간 거는 저는 좀 아니면 이제 두터워졌다. 오히려 이게 공격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했나요? 네. 글쎄요. 이건 좀 솔직히 네.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네. 뛰거나 뭐 지금도 역시 이 자리. 저는 이 자리가 계속 좋아 보이거든요. 자, 제가 예언합니다. 흙이 만약 받지 않고 중앙 쪽을 뛰면요. 스코어 조금 바뀌어요. 일단 손을 뺐고요. 선수. 저는 그냥 한 칸 뛰지 않을까 네. 생각했거든요. 여기가 돼 있지 않다 얘기죠. 이제 이쪽 들여다보는 교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안 받겠다는 얘기고요. 백이 이 한 점을 일단 당장은 이렇게 품에 넣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둬서 잡더라도 이게 밀게 되면은 네, 봉쇄가 안 돼요. 여기가 교환이 하나 있으면은 늘어서 잡으러 축이 아닌가요? 아, 축이네요. 네. 그러니까요. 축이면 축이네요. 축이 돼서 안 되고요. 아, 저 자리. 따끔따끔한가요? 전문 용어인데요. 아이고, 네. 이거 진짜 기가 막힙니다, 타이밍이. 지금은 흙이 이렇게 이룰 수밖에 없는 그렇죠. 형태로 보이고요. 이렇게 봤자니 백이 이쪽으로 두는 게 또 선수가 되니까 네. 예, 이것도 여기가 선수가 되니까 그렇게 받을 수는 없고요. 아, 이렇게 받아야 되네요. 사실 전문가들은 저런 별거 아닌 거에 욱하거든요. 네. 상당히 날카로운 타이밍에 두었고요. 자, 그냥 에휴, 뭐 어쩌겠냐 하고 이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다는 건가요? 여기를 지금 늘어서 두면 제일 무난해 보이고요. 아, 늘어서요? 네, 늘어서. 역시 조치훈 구단의 바둑은 뭔가 좀 감정이입을 확실히 해서 더욱더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이 재미있는 바둑 네, 1분 후에 계속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